안녕하세요, 승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장간 컬렉션 진행 상황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장간 지금 제가 세븐나이츠 컬렉션을 몰빵 중이거든요. 자, 현재 이제 공격력은 1400 증가까지 올려둔 상태입니다. 자, 이제 100 남았죠. 100. 딱 100이 남았습니다. 현재 보석에서 500, 그리고 방어구에서 그 무기 방어구에서 900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석은 뭐 이렇게 세나 이렇게 자, 세나부터 적용이 되죠. 81개 끝을 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컬렉션 보면은 모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공격력이 500 증가. 자, 이제 장비가 남았는데, 자, 장비는 현재 딱 36개 남았습니다. 36개만 초월을 한다면은 지금 뭐 장비로 획득할 수 있는 공격력 버프가 딱 1000 정도죠. 근데 이거 막상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 대장간에 있는 장비를 모조리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 아직 보면은 이 마법 무기가 없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못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구사왕도 없는 게 많아요. 구사왕도 없는 게 좀 있고, 자, 사왕도 없는 게 좀 상당히 많죠. 자, 세나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자, 근데 현재 남은 거 보면은 이제 36개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드래곤 레이드에 무조건 뭐 풀로 다 채워준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36번만 강화를 더 하면 되니까 아마 자, 이게 방어구 3피스만 하면은 거의 15개급이죠. 15개. 2개 하면은 30개니까 얼추 이제 세나 2개 이제 초월을 다 해주고, 자, 사왕에서 6개 하면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이러면 이제 조만간 공격력 1500짜리 동영상을 또 찍고 녹화해서 들고 오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 1400 공격력이 증가가 되는데, 자, 궁금하시겠죠. 이제 영웅 공격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많이 쓰이는 영웅이 트루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격력은 14824입니다 세븐나이츠로 100 땡겨도 14900이네요 참, 76이 모자라서 15000을 찍지 못하네요. 아쉬워요. 내가 뭐 전용장비 강화를 덜 했나 그런건 없고, 코스튬은 있거든요. 코스튬은 착용을 해놓고 이렇게 가림을 해놨어요. 시끄러워서. 전 또 스피드한걸 좋아하니까요. 아, 아쉽게도 76을 못 땡겨와서 15000은 찍기가 어렵겠네요, 트루드. 자, 아무리 봐도 얘가 지금 제일 공격력이 높은 영웅인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을 이렇게 두고 찾아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